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SLR샵에서 신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간단, 간편, 심플, 딱 이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제품인데, 조명 제품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저 처음 이제 영상 촬영하시거나 조명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그냥 전원 꽂고 돌리고 색온도 맞추면 끝나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이 이거거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조명을 쏴도 눈에 번들거림이 없이 딱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오늘은 이 제품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이름은 호르스베누 NF300T 스튜디오 LED 라이트 사진 영상 조명이라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제품 구성품부터 보고 사용법도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딱 이 제품입니다. 구성품을 보자면, 자, 먼저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만 봐야겠죠? 어댑터, 전원 케이블, 그리고 조명. 구성품은 이게 다예요. 자, 일단 뭐 전원이야, 어댑터야, 뭐 바로 뽑으면 된다 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디퓨저가 끼워져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뺐다 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LED는 총 300개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 보면은 진짜 심플하죠. 스피곳, 전원, 색온도 이렇게 딱 세 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메탈로 된 4V 연결부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쉽게 부서지고 이런데, 이거는 메탈로 해서 되게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되게 얇기도 되게 얇아가지고 되게 슬림한 그런 조명인데 밝기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있긴 하지만, 따로 이제 제품 구매 사이트에서 옵션에서 보시면 바운스를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바운스예요. 굳이 바운스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 하단부에 4분의 1인치 연결부에서 스탠드나 뭐 삼각대 바로 장착하실 분들은 뭐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다양한 구성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장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게 좋죠. 일단은 이런 삼각대에 바로 다이렉트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건 바운스 없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그냥 스탠드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삼각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운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바운스를 여기 후면부에 스피커 꽂는 데서 딱 꽂아줘요. 하나는 이렇게 장착,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이트 스탠드에 바로 장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 바운스 슈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어느 방향이든 조명을 쏘고 싶은 데를 이렇게 회전 시켜가면서 각도까지 맞춰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전만 되는 게 아니라 좌우 회전도 될 뿐더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드 기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바운스도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엄브렐라를 장착할 수 있는 구멍, 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고, 만약에 자기는 스탠드는 없고 이렇게 삼각대를 있을 경우에 이 조명을 어떻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SLR샵 홈페이지 가시면은 스피곳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런 스피곳을 바로 여기다 끼워주고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조명과 바운스
박스와 스피커만 있으면 뭐 삼각대, 스탠드 뭐 어디든지 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내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하단부에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저는 어댑터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 후면부에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레버를 돌리게 되면 딱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지는 거고요. 밑에 레버를 보면은 이제 색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색온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변경의 범위는 3200K부터 5600K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200K는 좀 따뜻한 느낌이고 5600K는 조금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 아,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원 중에서 이제 출력이 40W 정도 되고요. 이게 루멘으로 따지면 한 3600루멘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조명 쓰고 있다 그랬더니 이것도 지금 풀 발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 났어요. 굉장히 밝아서 중간 정도 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밝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집에서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보헤즈탑이면 너무 덩치가 크고 LED 조명인데 좀 작은 걸 쓰자니 광량이 너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딱 밝은 광량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를 딱 쏴주면 되게 뽀샤시한 얼굴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CRI 연색 기수가 나옵니다. CRI 연색 기수는 한 95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항상 제품 소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색 지수라는 말은 인조광이든 비쳤을 때 본연의 색을 얼마나큼 색을 잘 표현을 해주냐, 보존을 해주냐, 이런 걸 갖고 연색 기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만큼 원래의 색을 재현을 해주냐, 그런 거 갖고 CRI 지수인데 이게 95 정도 되면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어느 정도 보존력을 다 해주니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지, 간편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딱 말 맞잖아요. 그냥 전원 돌려서 켜고 색온도 맞춰주고 광량 맞춰주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일반 램프를 사용하는 조명보다는 훨씬 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후면 판들 부분도 다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렇다고 무게가 많이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이런 제품은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저같이 조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딱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디퓨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디퓨저가 없는 상태에서 빛을 쏴버리면은 걸르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시거나 그리고 얼굴 자체가 되게 번들거림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디퓨저 하나 끼우게 되면은 되게 번들거림 없이 딱 깔끔한 눈부심도 없이 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제품을 한번 이런 약간의 디오라마틱한 이런 느낌의 제품들을 촬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명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조명을 쏴주면 느낌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딱 봐도 이렇게 번들거린다는 느낌이 안 들죠. 여기서 이제 색온도를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바꿔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심플한 그런 조명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어려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조명을 사용하시거나 그러시면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호루스 벤누 NF300T 스튜디오 LED 라이트 사진 영상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당기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